백인민족하면 한국 사람은 또 무슨 하얀 마음, 하얀 마음 아니야, 하얀 마음. 잃어버렸던 어떤 수수한 한국의 아름다움, 그런 걸 표현하는데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다. 한 사람은 도공으로, 또 한 사람은 사진작가로. 이들이 수십여 년 애지중지 사랑해온 대상은 다름 아닌 백자입니다. 대략 한 2천도 칼을 섭취하면은 영원한 생명. 세월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아주 천천히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 시간을 느낄 수 있어서. 백자와의 사랑에 빠진 두 남자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의 한 농촌마을. 야트막한 언덕에 미심쩍은 굴뚝이 연기를 연실 뿜어냅니다. 다름 아닌 한상구홍의 백자 제작 현장이죠. 갓 스물에 백자를 시작해서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한평생 도자기를 빚은 셈입니다. 그것도 전통 제작법을 고집하며 순백자를 재현해내는데 온 정열을 바쳤지요. 김여를 박물관 규명을 내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서울중앙박물관에.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탐복을 해요. 우리 조상님들 유품을 가지고. 나는 저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다 그랬어요. 수치다. 왜? 천년 전에 만든 도자기, 조인들이 만든 도자기를 시원대에 달라가는 이 세상에서 저걸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받지 못하고 몇 개 끊겼으니 그게 자랑보다는 수치가 더 스럽단 말이야. 한홍이 아버지의 만류와 농사일을 팽개치면서까지 백자 제작에 뛰어든 까닭입니다. 방방곡곡 도요지를 쫓아다니며 백자 조각을 모으고 백토 고르는 일에서부터 가마 굽는 일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전통 기법을 배웠습니다. 백자는 내 마음을 뺏는 기분이 나요. 백자가 내 마음을 뺏는. 투명하고 날도 벌써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뭐랄까 밝다고 그럴까? 그리고 한국의 신성이 그대로 다 녹아있고 또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요. 백자는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기 시작하면서 민족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순수함을 중시했던 성리학의 이념이 생활에 녹아든 것이지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전국의 도요지가 300여 개를 넘었고 서민적 백자가 실생활에 사용됐답니다. 백자는 대략 10가지 제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고령토라는 흰흙을 구해다가 물반죽을 해서 물레에 돌려가며 도자기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늘에 말렸다가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어서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골고루 바른 다음 다시 가마에 넣어서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하루 이상 구워야 하는 거죠. 사람은 하루 칼로리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해서 몇천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그 섭취에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이건 초벌구이에서 800도의 그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또 아주 굳는 데서 1200도, 1300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면은 영원한 생명. 근데 최후에 이 불의 심판을 받는 거지. 백자 제작의 마지막 과정은 마무리 굽기. 불의 기운이 적당하고 골고루 가마에 퍼지도록 불의 세기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마침내 가마가 식고 구워진 도자기가 세상 빛을 보는 순간 도공의 낯빛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바뀝니다. 여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여기가 천장에서 고드름, 헛고드름 떨어진 거야 이게.
세 번, 아주 한 점도 못 건진 데가 세 번이니까 네 번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연암점 몇 점 이렇게 가야다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저기에서도 한 30%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안타깝지만 흠결이 있는 도자기는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깨버립니다. 노부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숱하게 맞닥뜨렸던 실패의 기억이죠. 어느 한 곳 정성이 부족했거나 형편이 어긋났다면 온 가마에 실패작만 가득 차게 됩니다. 심한 철학이 담겼어요. 심한 철학. 천지의 그 생명력이 움트고 짝트고 크고 하는 그 이치가 이치를 갖다가 도저히 담았더라고요. 이 조상님들이. 그대로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 도자기는. 그게 거기는 다 먹으러 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미쳐버렸죠, 내가. 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고 봄비를 맞은 나무들이 저절로 잎과 꽃을 피우듯이 도자기 역시 최적의 조건만 맞춰주면 실패작보다는 성공작이 훨씬 많습니다. 재료 흙의 선택에서부터 유약의 배합과 불의 온도, 심지어 불 때는 날의 날씨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도자기를 빚어야 합니다. 아, 깔 좋다. 너무 좋다. 신비감을 자아내는 푸르스름한 흰빛. 더 멋있는 거야. 조금은 모자란 듯한 비대칭 백자 꽃병. 그렇게 실내도 못했는데. 한상구홍이 특별히 좋아하는 백자는 청화백자입니다. 푸르스름한 흰빛과 코발트로 그려놓은 파란색 문양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지요. 이제 한상구홍이 못다한 백자 사랑은 그 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답니다. 그 자연에 이제 새가 눈 일고 나비가 눈 일고. 여기 또 한 사람. 백자의 순수함에 푹 빠진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구본창.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책에서 외국인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있는 달항아리를 발견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사진 한 장이 특히 백자의 매력을 더 느끼게 했는데요. 여기 그 지금 이 책의 작가인 루실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도예가인데 거기를 보면은 그 조선 백자가 그렇게 크고 달항아리가 특히 아름답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20여 년 동안 줄곧 구본창 작가는 백자를 찾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닙니다. 외국의 유명 박물관을 전전하며 우리 백자의 고결함을 사진에 고스란히 담아냈지요. 몇 차례 넘게 일본의 여러 곳의 그 박물관에 소장된 백자를 찍었고요. 파리의 김해 박물관, 그리고 또 브리티시 뮤지엄, 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 소장된 백자를 촬영하러 다니게 됐습니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30여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어떤 것은 박물관에서 나와 새로운 시선을 받았고 또 어떤 것은 이방인의 서재에서 나와 실로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촬영한 백자는 순백자, 그 중에서도 달항아리라 불리는 일종의 물동이입니다. 그림 붓을 댄 흔적도 조각칼을 댄 흔적도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백자. 넉넉하고 질박한 것이 특징이죠. 넓은 창과 높다란 천정이 있는 작업실. 작가는 항상 흰색 배경과 자연광만을 고집합니다. 백자의 흰색이 백자마다 다르고 백자의 자연미를 있는 그대로 살리려면 최적의 자연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는 이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혼을 제 네거티브에 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한결같죠. 항상 그런 혼이 제 네거티브에 담겨서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다시 그 백자의 혼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구본창 작가의 일상은 백자로 시작해서 백자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백자의 무엇이 이토록 구본창 작가를 열정으로 들끓게 만들었을까요? 백자, 우리나라 백자는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요, 수출을 위주로 뭐 대량 생산을 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우리 왕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고 해서 하나하나 만든 사람의 그 손맛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백자가 마치 그 인물처럼 각각의 개성이 좀 더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백자를 하나의 그 인물화를 찍듯이 하나하나 다른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백자는 한민족의 혼입니다. 순백의 순수함과 투박함, 적당히 휘어지거나 펑퍼짐하게 퍼진 넉넉함. 백자는 도공의 손길을 넘나들며 작가의 렌즈를 통과하며 한민족의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